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설정에 잡혀 있었던 세이버 아서 팬드래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르 13 데시전 스타트. 쇼닌, 메리비엘, 가레스, 란스로ット, 모드레ット, 야라하트. これは世界を救う戦いである。 아서. エクスカリバー。 아서 팬드래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만들 당시 가장 처음에 설정된 세이버로서 이후 여성이 좋겠다라는 강한 의견에 의해 탈락되고 후에 과거의 설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이트 프로토타입의 세이버로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프아서, 프밥, 구 세이버 등으로 불리며 페이트 프로토타입, 페이트 프로토타입 차은의 프레그먼츠에서 활약을 합니다. 페러미터는 페고 기준 근력 A, 내구 A+, 민첩 B, 마력 B, 행운 B입니다. 공격력은 1926, 체력은 2049로 시작, 최종 재림이 90레벨 기준으로 공격력 12465, 체력 13975가 됩니다. 연기 재림은 1차 재림에서 피스 5개, 2차에서 피스 12개에 대기사의 훈장 15개, 3차에서 모뉴먼트 5개, 영웅의 증거 29개, 용의 이빨 12개, 최종 재림에서 모뉴먼트 12개에 용의 이빨 24개, 영린 5개입니다. 클래스 스킬은 대마력 A로 자신의 약체 내성 20% 상승, 기승 B로 퀵카드의 성능을 8% 상승시킵니다. 보유 스킬로는 1스킬 마력 방출 A로 한 턴간 자신의 버스터 성능을 최소 30%, 최대 50% 상승시킵니다. 최초의 쿨타임은 7턴입니다. 이 스킬은 직감 A로 1레벨에서 5개, 최대 15개의 스타를 발생시키며 쿨타임은 7턴입니다. 3스킬은 거수 사냥 A로 자신에게 초거대 특공 상태를 한 턴간 부여하며 MP를 20% 충전시킵니다. 특공의 위력은 50%로 시작, 최대 100%이며 쿨타임은 7턴입니다. 보통의 스킬들이나 보그들은 알트리아와 동일하며 둘의 차이점이라면은 이 거수사냥이라는 스킬과 카리스마라는 스킬의 부재입니다. 정확히는 카리스마 역시 B랭크로 있지만 페고에서의 아서는 거수와의 싸움에 특화되었고 그러한 싸움에 아군이 따라오질 못하여 카리스마를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거수와의 싸움에 특화되어 거수사냥이라는 스킬이 있으며 이 스킬은 브리튼을 유린하려던 수많은 마술들과 싸워온 아서의 경험을 나타내는 스킬로서 페그5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서가 상대한 대표적인 거수로는 보티건이 있습니다. 스킬 강화 시에는 2레벨에서 휘석 5개, 3레벨에서 12개, 4레벨에서 마석 5개, 5레벨에서 마석 12개와 영웅의 증거 15개, 6레벨에서 비석 5개, 영웅의 증거 29개, 7레벨에서 비석 12개에 훈장 10개, 8레벨에서 훈장 20개에 원초의 산모 4개, 9레벨에서 산모 11개에 정령근 10개를 사용합니다. 보그는 약속된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로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보그 위력 상승 한 턴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위력은 1레벨에서 300%, 5레벨에서 500%이며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보그 위력업은 최소 10%, 최대 50%입니다. 페고에서는 알트리아 쪽과 비교해서 MP 재충전 대신에 보그 위력업이 있지만 설정은 기본적으로 알트리아 쪽과 동일. 다른 점은 아서 쪽은 13구속 실13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13구속 실13은 롱고 미니아드와 알트리아 쪽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덧붙여서 아서 쪽은 엑스칼리버와 아발론이 일체화된 검집을 장착한 상태로 싸우며 13구속은 이 검집 아발론에 의한 것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구속이 풀리면 도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3구속과 더불어 아서 쪽의 아발론 역시 강력한 방어복으로서
알테리아 쪽의 아발론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조합 키워드는 버스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소특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나왔지만 조합을 따져본다면 알테리아와 모드레드나 같이 전체 공격 보그의 버스터 딜러로서 조합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 스탯은 세이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스킬 세팅이 비슷한 모드레드와 달리 보그 강화에 의한 위력 차이 때문에 모드레드가 있을 경우 모드레드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늘어나는 거수 특공 대상들 덕분에 채용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천되는 예장은 보통 버스터 업, 보그 위력 업 등으로 20% MP 충전 때문에 컬레이드 스코프로 빠르게 보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년 예장은 가든으로 아서 팬드래곤이 장착하여 필드에 있을 때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15% 상승시켜줍니다. 알트리아 세이버의 2년 예장과 동일한 효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카리스마 스킬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서 팬드래곤 역시나 원탁의 기사, 브리튼의 왕 등 알트리아 팬드래곤과 동일한 전설과 동일한 일대기를 가졌으며 페이트의 알트리아만의 기술인 풍황결계, 인비저블 에어 역시 가지고 있어 알트리아의 남성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서 쪽이 원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쪽 역시 모드레드가 아서의 자식이자 클론이기에 남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서 쪽에 멀리는 여성이며 그 외의 원탁은 알트리아 쪽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페이트 프로토타입 창은의 프래그먼츠에서의 주인공으로서 활약하는 그는 자신이 싸우던 인류의 악을 쫓아서 다른 세계에 온 것으로서 페고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같이 있을 수 없는 알트리아와 같은 시간대의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멀린의 도움에 비롯된 것으로 서로 인지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13구속 실13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디비어 자신보다 강한 자와의 싸움 K 살기 위한 싸움 팔라메데스 1대1의 싸움 가헤리스 인도에 어긋나지 않은 싸움 아그라베인 진실을 위한 싸움 랜슬롯 정령과의 싸움이 아니어야 한다 모드레드 사악과의 싸움 갤러헤드 사욕이 없는 싸움 아서 세계를 구하는 싸움 함께 싸우는 자는 용자여야 한다 마음이 선한 자에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긍지 높은 명예로운 싸움이어야만 한다 정도입니다. 구속은 과반수 이상이면 완전 해방이라고 하며 페고어에서는 언제나 6개의 구속만이 해방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기사왕 아서 팬드래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